이제 식사 끝나고 대만에서만 먹는 후식이 있대요. 그 지금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후식이긴 한데 길 잃어버렸어요. 아 길? 아 길을 왜 자꾸 잃어버려? 아 근데 이거 궁금해요. 대만 탕후루 진짜 많이 먹어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안 먹어요? 아 이거는 진짜 찐 반응인데. 탕후루 좋아해요? 과일 자체가 이미 단데 굳이 거기 설탕을 왜? 네 맞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생각이 똑같구나. 싫어요. 지금 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데이트 코스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보통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만 백화점 가는데 서점. 아 책집을 서점이라고. 근데 거기도 에어컨 때문에 책을 읽으러 가는 건 아니고.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을 보냅니다. 이제 에어컨 바람도 쐈으니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피크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5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이스포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어요?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찌개. 저는 닭갈비. 아 닭갈비. 춘천 닭갈비. 순두부찌개는 보통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할머니 입맛, 할머니. 할머니 어?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여기도 이제 핫플인가요? 핫플 뭐예요? 핫플레이스. 어려 보이려면 줄임말을 많이 써야 돼요. 생각보다 한적한데? 다 어딨지? 이거 한국에서 이제 막 오픈했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막 오픈한 거 치고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근데 사진은 많이 안 찍네요? 보통 막 서로 찍어주고 그러는데. 아 괜찮아요 여기는. 아 여기는 좀 아, 느낌이 없었구나. 어. 오케이. 아 근데 여기 진짜 타이페이랑 너무 다르다. 도심에 이런 공원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색해요. 사진 잘 찍는데? 네네. 저거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인데 이 동네는 약간 힙하고 힙스터들만 가는데 이쪽 동네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표지판마저 힙하네. 핀란드에는 그런 동네가 있나? 아, 모르겠다. 여기가 이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그 오래된 기숙사를 뭐 재건축해가지고 꾸민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성수동 맞네 여기. 와 사람 많다. 오,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분위기 좋다. 약간 이런 수제 이런 게 많이 팔리네 여기서. 네 맞아. 밀소가 있어요. 토프 푸딩. 아 아까 얘기했던 거 후식. 이건 먹어봐야 지금. 여기는 어때요? 약간 커플이랑 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대만에서 특별한 문화가 있어. 아, 이거 복권이죠? 당첨된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끔. 얼마? 뭐 한. 저는 500원. 약간 생선 알? 그거 같기도 하고. 아, 타피오카. 투명한 타피오카. 땅콩이랑 타피오카랑 두부. 짜거나 맵게 먹었었는데 달게 먹으니까 야 신기하네 맛이. 80이면은 패스 3,200원. 여기 TV 나와요. 헐. TV 스타. 아 코레안 TV 스타. 나무 위키도 있고. 나무 위키도 있어. 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할지? 네. 네. 아 진짜요? 이게 10년 뒤. 죽었으면 어떡하지? 어떡해요? 아 커플도 여기 오는구나. 10년 뒤에 헤어지면 이걸로 해야겠다. 아, 오, 좋아. 이게 약간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겠다. 대박. 지갑 없어요? 아, 원래 한국에서 현금을 안 써요. 아, 무슨 말씀이죠? 오케이. 오케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근데 엄마, 사랑해. 안돼요. 2034년 1월. 생각보다 많이 노네요. 많이 돌아다니고. 야 이걸 어떻게 매일 해. 와 진짜 안 피곤하나. 대단하다 진짜. 제가 약간 좀 집돌이에요. 집돌이. 아 진짜요? 자 또 복권을 사러 왔는데 저기는 100원짜리 100원 당첨됐고. 저 꽝이에요. 아 꽝이에요. 꽝? 꽝이네요. 에이 안해. 안 해. 지금은 이제 대만 문방구?
거기를 또 간대요. 대만 사람들은 참 야무지게 일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 죽겠다. 지금 버스를 한 40분 정도 타고,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동네에 산대요. 물어보니까 이유가 여기 고등학교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래요. 약간 홍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뭐 홍대네 홍대. 여기도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공차 같은 거를 3리터를 마셔가지고 지금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귀에 들려오는 게 K-POP 말고 없습니다. 다 K-POP이야. 이야, 핀란드 노래도 아니고 한국 노래인데 왜 내가 뭔가 자랑스럽지? 여기가 바로 거의 50분을 버스를 타고 그 유명한 문방구입니다.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 가장 신난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서 노는구나. 뭘 샀나요? 엽서? 누구한테 보내는 엽서인가요? 그냥 그냥 사고 싶어서? 아, 선물이 있다고? 선물. 지갑. 대만 유명한 가방. 써봅시다. 오케이. 해가면서 오케이. 오. 어떡해. 이게 뭐 수세미예요? 가실 때 가져가는 가방. 아, 할머니 가방? 이케아 가방 느낌이군요. 맞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소중히 쓰겠습니다. 예. 아니, 성수에서 홍대까지 40분 동안 버스 타고 와서 고작 엽서를 사는가 했는데 선물을 사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아주 착한 친구들입니다. 저기에 또 문방구가 있대요. 저길 또 가야 된대. 저기를 왜 가야 되죠? 대만 사람들은 문방구 데이트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신기한 거는 아직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 20대 초반 진짜 부럽다. 대만 스티커. 오케이. 스티커. 오케이. 스티커만 봐도 저렇게 웃음이 나오는구나. 다음 스케줄은 뭔가요? 인생 네컷. 대만에서 인생 네컷을 찍는다고? 아니, 인생 네컷이 유명해요? 유명해요, 아주 유명해요.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돈을 더 내고 찍어요? 몰라요. 기념. 고추? 고추. 고추? 오케이. 고추. 호박. 호박. 좋아요. 아, 채소 하겠습니다. 채소. 아, 호박.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근데 매일 찍으러 오나요? 놀러 올 때마다? 야. 아니에요. 매일. 야, 매일 아니에요. 돈 많아요. 야, 대단하다. 네, 다음 스케줄은 이제 컬러 렌즈를 사는 것 같습니다. 컬러 렌즈 중요하지. 나도 컬러 렌즈 꼈는데 티가 안 날 정도로 좋은 거지. 이제 마지막 스케줄인 야시장. 대만 젊은이들은 참 체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인 주세요. 오케이, 엽서를 산 이유가 있었구나. 자, 첫 번째 누구시죠?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예. 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한 30-40분 정도 왔나? 여기가 타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야시장.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가장 유명한 것 같네요. 이름이 펑짜 야시장. 이건 뭐지? 이거 해봤어요? 아니? 이것은 야시장에 다 있는 도박? 약간 핀폴인가? 핀폴? 해보세요. 100块钱. 아, 이게 배팅이구나. 많이 넣을수록 배팅이 크구나. 제발. 가자. 마지막 올린 해야지. 올린. 가자. 제발. 또. 나온다. 야, 얼마나 나오는 거야? 야, 너무 많은데? 야, 아직도 나오는데? 뭐 부자된 거야? 죄송하네요. 아니, 이거 환전 못 해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괜히 좋아했네. 남자면 올인이지. 다 갑시다. 올인? 다 가자.
자, 84배. 자, 이제 갑니다. 자, 이거 다 이르면 저 서울역 가서 잡니다. 이제 노숙자 됩니다. 가자! 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도박하면 안 됩니다. 주중인데도 사람이 그래도 꽤 많네요? 여기는 약간 홍대랑 이제 강남이랑 섞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야. 그 고구마 마트 아닌가? 맛있네. 고구마 탕후루 같은데? 어. 아, 근데 뭔가 진짜 다양하게 있다. 이건 뭐죠? 닭꼬치 약간 그런 건가? 약간 닭꼬치.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후추. 오케이. 조금씩 먹는 재미가 있네. 자, 전복. 맛있는데? 악어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Alright, thank you. 얘를 잡아먹는 건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고기인데 뭐가 무서워.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약간 닭고기? 맛있는데? 약간 닭가슴살 느낌? 오, 되게 쫄깃쫄깃하다. 맛있네. 작은 거 하나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조금 짜다.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Real? 아니, 이거 진짜예요? 먹어봐요. 오케이. 이건 뭐예요? 먹어보세요.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응. 마늘도 있구나. 오징어가 마늘이랑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아, 지금 봤는데 이거 일본 아닌가? 아, 일본산이구나. 땡큐. 제시에 소스 너무 많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그냥 게맛살 아니겠지? 그냥 게맛살인 것 같은데? 아, 그거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쓰게 돼서 돈을 좀 뽑고 와야겠다. 게맛살인지 게살인지, 아, 그건 좀 투머치였던 것 같다. 아, 너무 짜고 소스 맛밖에 안 나고. 잘 안 팔려서 1+1으로 주신 건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저 대만 소세지인데, 저게 대만에서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줄이 엄청 긴데. 이건 좀 신기하다. 밑에 빵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밥이에요? 약간 핫도그 같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 이 이름이 뭐예요? 따자빠오샤오샤. 아, 뜨거워. 되게 잘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 먹지? 대만 사람이라서? 혀랑 입술이랑 마비된 거 아니에요? 감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이미 마비됐어. 아, 이미 마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해하지. 왜 유명한지 알겠다. 약간 밥이랑 소스랑 소세지랑 위에 있던 피클이랑 다 조합이 그 하나가 너무 세지 않고 너무 좋다. 뭐야, 뭐 또 주문했어? 네? 오케이, 파이팅! 네, 어떻게 해?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예요? 그린 빈 한국어 뭐예요? 녹색 팥? 녹색 모르겠어요. 팥. 녹색 팥? 우유. 녹색 팥 우유? 약간 샐러드 맛 나는데? 아, 오늘 하도 먹어서 입맛이 맛이 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차우지빠. 아, 배불러. 대만은 하도 공차를 많이 마셔서 공차 핸드백이 있네요. 오늘 아주 덕분에 대만의 젊음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예. 아이고야, 두 번 다시는 못하겠다. 아, 오늘. 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나? 아니. 오늘 고마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힘 나세요. 꼭 쉬세요.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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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끝났다. 숙소 가서 쉬자.